드디어 수험 통당. 저희 둘이서 1인 1당 할 겁니다. 로티드에서 산 도넛이랑 크로와상이랑 스콘 먹을 거예요. 아, 굿모닝. 제가 어제 음으로 버금이들이랑 소통을 하다가 무려 새벽 3시 반에 잤어요.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지금 눈 밑에 빨간 거 보이세요? 어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는데 이걸 잘 못 지워가지고 눈 밑을 면봉으로 한 10번씩 이렇게 했더니 빨개진 상태에서 잠들었습니다. 머리는 감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부끄러워요. 아무튼 저는 어제 치킨과 맥주와 도넛과 스콘과 크로와상을 먹고 잤지만 컨디션 아주 좋고 얼굴은 딱 이 정도 부었고 어제 소화를 다 시키고 자서 그런지 자기 전에 배고팠거든요. 지금 일단 눈 뜨자마자 공복 유산소 개념으로 엄마랑 우리 몽이랑 산책을 다녀올 거예요. 응? 우리 산책 갈까? 얼른 오세요! 달려! 아름이 잘한다! 총 1시간 50분 걷고 왔어요. 배고프다. 이제 씻고 서울 갈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아점? 지금 몇 시지? 12시 8분. 12시 8분. 아점이에요. 충분히 움직이고 먹는 첫 식사인데 원래는 꼬박꼬박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아까 산책하다 들어오는 길에 얘가 저 중학교 때부터 지동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운 오뎅 맛집이에요. 제가 버금이들한테 영상에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도 하나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고, 다이어트가 끝났다고. 막무가내로 먹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, 물론 제가 이만큼의 시간도 확보했지만 걷고 스트레칭하고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뎅도 먹고 국물도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중간 간식이나 저녁을 어떻게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운동량을 또 다시 설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바디 프로필이 끝나도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을 거고 어떤 메뉴를 어느 정도 양을 먹을 건지를 설정해 놓으면 팍 무너지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항상 의식하고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내 식단이나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설정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. 현재 시간 4시 45분이에요. 바깥 일을 보고 책 작업하러 집으로 왔고 배가 고파가지고 달달이 토마토랑 체리 그리고 하루 견과랑 꼬박꼬박까지 다 먹으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남산? 엄마 보고 싶었어? 남산 앉아. 아이 졸려. 오늘의 저녁 메뉴는 낙곱새입니다. 신랑이랑 저녁 뭐 먹지? 하다가 오랜만에 채택된 메뉴예요. 옆에는 엄마 반찬, 그리고 저는 오늘 밥을 반 공기 먹으려고 합니다. 이따가 홈트도 할 거예요. 현재 시간 10시 42분. 남산이 산책까지 갔다 와서 17,614보 많이 걸었죠. 오늘 하루 종일 민낯으로 바프 다음날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.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었거든요.
전날이 먹었으면 다음날 일어나서 활동량도 늘리고 의식적으로 조금 더 계산을 하고 계획적인 식사를 하는 거.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찍든 큰 다이어트를 하든 그 행사가 끝나도 나는 나이고 내 몸은 내 몸이거든요.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관리를 해야지 그 누구도 내 몸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대신해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.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때문에 건강에서 멀어지는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나 과한 운동, 식단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. 많은 분들한테 바디 프로필은 뭐 일생에 한 번뿐인 이벤트일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큰 기점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깝잖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주,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바디 프로필이든 다이어트든 촬영이든 식단이든 이것들 어떻게 조금 더 내 삶에 녹여서 내 몸에 부담스럽지 않게 건강에서 멀어지지 않게 즐기면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버금이들은 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도 운동도 바디 프로필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어제 먹은 것과 오늘 먹은 것들을 얼추 태운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촬영이 있어요. 때문에 지금처럼 또 제가 보여드린 모습처럼 먹고 싶은 것들도 적당히 먹고 먹은 만큼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면서 꾸준히 지금만큼의 유지였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.